나왔다. 안경이 많이 더럽네, 지금 보니까. 제가 3시 20분까지 거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. 3시 20분까지 그거 운전학원에 가야 되는데 운전학원에 가야 된단 말이죠. 운전학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3시까지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. 3시까지 학원 가는 줄 알고 착각해갖고 이게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그 학원에서 3시 20분까지 오라고 된 거예요. 그래서 어? 3시 20분? 어? 나 지금 2시 반에 택시 타고 가면은 적어도 5, 6분만이면 거기 도착할 텐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. 그래서 아 망했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근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. 길을 잃었는데 근데 다행히 수목원을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수목원 갔다가 지금 진짜 열심히 길을 찾고 있어요. 근데 길 찾는데 혼자 찾기 너무 심심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라방을 켰어요. 저 라방 오랜만이죠. 왜냐면 그 뭐지? 본가에 있으면 동생 방만 있고 저는 지금 잘 데밖에 없단 말이에요. 안방밖에 없어요. 그래갖고 라방을 킬 공간이 없어져요. 그래갖고 못 켰어요. 3시 20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된단 말이죠. 할 수 있겠죠? 잘 모르겠어. 나 여기 이런 초등학교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. 초등학교 맞나? 진짜 학교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. 아 힘들다. 담배 냄새 너무 심해. 누우세요. 그니까 왜 걸어갔고. 근데 수목원 갔다 왔어요. 저. 수목원 갔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나 이 길 아는 것 같기도. 아닌가? 근데 저 온 길대로 열심히 가고 있었거든요. 괜찮지 않을까. 아 저 뭐냐 필기도 진짜 잘했고 기능도 진짜 잘해갖고 저 기능 100점 맞았어요. 아, 운전에 소질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. 근데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네. 속상하다 진짜. 아 지금 렉 걸려요? 아, 데이터라가 그런가? 어 근데 배터리가 없네? 이러면 안 되는데? 나 2시간 동안 수업 듣고 집 가면서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네? 아니 오늘 공휴일이잖아. 공휴일인데도 학원은 열더라고요. 오늘 3월 1일 알고 있죠? 여기가 어디지? 나 근데 맞는 것 같긴 한데 점심 메뉴 추천 좀. 야 나 치킨 먹고 싶더라. 야 치킨 아니면 아 나 왜 이렇게 요즘 치킨이 땡기지? 무슨 학원 다녀요? 저 운전학원이요. 서울 언제 올라감? 나 아마 3월 7일인가? 6일인가? 그 일요일에 올라가야 돼. 하, 너무 바쁘다. 전 내일 계약이에요. 슬퍼요. 계약
학교 가는 거 좋죠. 저는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. 학교 가는 건 좋은데 또 막상 가면 안 좋아. 다시 비대면 하고 싶어져. 오씨, 여기 어디지? 나 이쪽 길로 안 왔는데? 저는 슈붕 좋아합니다. 슈붕. 근데 팥붕도 먹어요. 팥붕도 먹는데 개인적으로 슈붕이 더 좋다. 날씨 굉장히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이 겉옷을 벗어도 와 정말 좋다 할 정도의 그런 날씨. 오늘 날이 좋아. 와, 진짜 길 잃었어. 장난 아니고 이거 대곡이래요. 제가 운전할 거는 다 되지 않을까. 매우 설레네요. 깜깜해. 아니 시끄러워요? 시끄러우면 무감. 시끄러우면 뺄게요. 지금 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아, 근데 이쪽이 맞아야 되는데, 진짜. 아니, 길을 잘 모르니까, 얘를. 어, 맞아. 맞는 것 같아. 운전. 비니 짱 예뻐요. 고마워요. 이거 맞는 것 같아요, 나. 다행이다. 근데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.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? 아닌가?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오시네요? 다행이다. 잘 도착했다. 오늘 연습실이요? 갈 것 같아요. 왔어요. 나 보여줄까요? 뭐예요? 운전학원. 다행이다. 큰일 난 줄 알았네. 아 덥다. 나 이제 너무 더워요. 한 30분? 가량 걸었단 말이에요. 그 정도 걷고 다시 이렇게 왔어. 다행히. 근데 저 이 근처에 수학원 있는지 몰랐어요. 저 MBTI ENFP예요.
10분까지 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아직 10분이 남긴 했는데 배터리도 없어갖고 이제 끊을 것 같아요. 끌 것 같아요. 안녕. 도로 주행 열심히 해보고 올게요.